뭐야 이런 뜯었다 벌써. 이런 벌써 레벨업 한 거 이득. 2원 뜯었다. 레벨업 한 거 개 이득 그냥. 25%에 두 번 다 터졌냐 이거 말이 되나? 이거 지면 져야 돼 근데. 좋은 거 좀 사줘. 아무게 잠식당에도 녹사. 오 목숨값 저거 고른 사람 처음 봐. 이런 더 들어왔네. 마법사니? 온 세상 아무게 잠식당. 업까진 눌러주면 좋고. 쇼보지 쇼보. 얘 올리고 얘 올리고 얘 올리고. 기원 잤을까? 매 순간이 새로운 모험이죠. 주문력 15만큼 세진 게 느껴질 겁니다.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. 비유 주문력 15만큼 세진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? 미쳤고요. 주문력 15만큼 강력해졌어요. 쇼진의 창 주문력 10, 보석 건틀의 주문력 5. 여러분 우리는 주문력 15만큼 세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. 그냥 얘하고 소라칼 같이 나온 게 그냥 얘가 힐이 있으면은 스웨인 생존력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공허보다 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넣은 거거든요. 이거 그냥 카이사 가고 싶은데 이렇게 쓰다가. 당신 원래 그렇게 형편은. 이건 방파로 하나 만들까? 장갑은 좀 남지 않을까? 아 일단 구인수의 시대가 간 게 크긴 하다. 레벨업을 해야겠는데? 이거 두 개 쓰죠 차라리? 업을 늦추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고 이걸 1월 한번 돌려보죠. 와 이게 뭐야? 돈 먹자. 초반이잖아. 아 결투가 하나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죠? 일성다리밖에 없어갖고 그냥 엎치자. 집으로 가는 길을 자르반을 쓰게 되려나? 그냥 이렇게 쓰는 케이스도 좀 있어가지고. 우와 역시 카이사야 미쳤다. 방파를 만드는 게 지금 베스트거든요. 그냥 그게 세서 아니면 워머그야. 자 이쪽은 안 쓸 거고 돈은 계속 들어오니까 사실. 여기까지만 돌리죠. 차라리 사전쟁기기가 나은가 지금은.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댐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불안정한 허공탱크도 지금 쓰기가 좀 애매하고. 아 근데 꿀 달달한데요 드레이븐. 이거 꿀이 달달한데? 이거 괜찮은데 진짜? 아 안 봤다 이거 뭐 나오는지. 아, 잠깐 전력가요 한 거 아니야 이번판? 아니 미친 체력 40대면 전력가요 한 건 나온대요. 그럼 9레벨 갈 필요가 없네 조합이. 그냥 두들겨 패는 걸로 시작하고요. 아래에서 무조건 반등이 되는 상황이긴 하네. 이러면 좀 더 돌리죠. 아이오니아 땅에서 아이오와 싸우는 습성이. 내가 살리. 내가 바로 자운의 심판이다. 잠깐만. 새로 고치면 날. 이게 안 붙어? 그 앤을 이번 판에 못 쓰겠네.
그건 쓸 자리가 모자라네요 이번 판은. 이제 나온다. 여러분 업합시다 이제. 이거 쌍구인소 케일로 요새 빌드업하는 거 이거 왜 유행하는 거야? 이거 좋은가? 아, 내 카이드 진짜 세다. 와, 카이드 지리는데? 그웬 쓰고 싶은데 우리 그웬 쓰기에 자리가 좀 애매해서. 거기 야스오 삼성이나 봅시다. 레벨업 하고. 비싼 거 나온 것도 기분 좋죠. 이거 그냥 돌릴까? 이거 페어가 3개인데. 사코페어가 그럼요. 데마시아가 모범을 보여야죠. 모든 킬은 이마로스만. 왜 여섯 장이냐 여기서. 야, 내 카이사 진짜 미쳤다. 좋아요. 이제는 진짜 레벨업 하자. 와, 워이 녹는 것 봐, 씨. 과학이라 그런가? 부른데도 저렇게 녹아? 와, 뭐야, 이거 녹는 거? 융합사도 이렇게까지 녹지 않던데, 보통. 와, 미쳤다. 5연승 까비. 이럴 것. 그냥 구인수 넣읍시다. 고연포 넣을 걸 그랬나? 구인수보다는. 아, 카이사 떴다. 큰데 이거?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지렸다. 살인술사는 고르게 잘해서 이 조합이 흡혈이 있으면 진짜 좋더라고. 써보니까 이 사람 죽일 수 있나? 8레벨인데? 아, 안되나? 그 외에는 신인가 역시? 야, 그게 너무 세다. 우리 한 칸 늘어나, 얘가 한 칸이 늘어나 있어가지고. 근데 얘는 한 번 죽긴 하겠다. 그엔 삼성이 찍히지 않나, 이상. 그엔 칼리 쓰고 이걸 아트로 바꾸면 좋긴 하네, 우리가. 나왔으면 뭐 전쟁기계로서 탱킹력은 막 무지하게 나쁜 편은 아니고. 아, 마법사다. 여기 진짜 세던데. 얘 녹는 거 아니야, 그냥? 주의 하면서. 스킬 한번 쓰고 가야 되는데. 야, 스킬은 썼다, 그래. 그치. 야, 쏘 스킬 못 쓰나? 아, 못 끊었다, 게다가. 아, 여기 딜이 너무 빨라. 카이사 삼성 떠야 이길 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이게 한 칸씩 다 늘어나 있는 상황이어서 체력이 좀 피곤한 게임, 어쩔 수 없어. 야쏘 두 장. 네, 이거 야스오가 이 사람이 세 장 들고 있어갖고. 여기서부터 좀 애매하긴 해, 우리가 지금. 뭔데? 와, 내가 이번에 이겼는데, 근데 얘. 아트가 진짜 필요한데, 지금. 아트 칼리를 모아야 돼, 결국은. 이건, 이거는 우리가 안 쓸 거고, 결국에. 이런 충격기 있습니다. 아트다. 아트는 일단 써야 돼.
야, 9렙을 친 사람이 있네. 두 명이다. 근데 딱 40으로 먹어서 피하네. 와, 야쏘 까비. 이 사람 죽어주면? 어, 죽었어. 이럼 야쏘 삼성 찍힐만 한데? 미쳤다. 편안하게 끝내줘. 컷. 설계 좋았다. 이제 사성은 찍는 사람도 없고 좋아요. 야쏘 딜 미쳤고. 야쏘 딜 얼마야? 좋아. 3500. 좋아. 안 되지. 흡혈도 지리고. 안 되지, 안 되지. 그 샨테 같은 게 뜨지 않는 이상은 뭐, 끝났지. 이거 딱 달라붙어서 보내면 끝까지 날아간다고 하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어, 여기까지, 끝에까지 날아가네. 와, 다 죽였네. 지린다. 오, 야, 잠깐만. 죽나? 그래도 나무에다 이미 죽여가지고. 좋아. 와, 피읍 지렸다. 가. 하나 보냈고. 근데 이거 케일대 은근 많이 쓰네. 은근 괜찮네. 서풍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되지 않나? 서풍이 유일한 변수니까 변수 차단을 해두죠. 나가! 서풍 써줄까? 아, 이거 너무 너무 무서운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지. 서풍을 쓸 수밖에 없군. 2열로 도망갔어요. 이 친구가 잔 기술을 쓰려고 하는 것 같길래 그냥 쉽게 끝냅시다. 아, 야쏘 딜 좋아. 야쏘 딜 좋아. 컷. 아, 드레이브 너무 좋은데? 아, 드레이브 진짜 사기인데?